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시원해요. 그죠? 이게 아침 기온 보고 27도, 살만하네라고 생각하는 게 참, 15일 이후에 조금 시원해지기를 기대하며 가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오랜만에 한번 가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출생, 시작, 계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이 새로운 시작, 똑같이 태초잖아요. 시작을 얘기했다면 신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뭐 자동차로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되게 중요한 단어고요. 오늘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좀 나온 것처럼 다윗의 자손의 뭐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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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맞춰 갔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그런 역사나 혈통은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끔 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쪽 갈비뼈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쪽에 비해서 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일 뾰족한 부분이 저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는 1학년 체육 실기가 유도였어요. 2학년은 수영. 그래서 유도를 배울 때 처음 배운 거죠. 그러다가 아시기로 옛날에 WWF라고 굉장히 그 레슬링 유명했었는데 한 해가 저를 이렇게 정말 그 게임처럼 이렇게 찍었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한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모양만 닮아요 성격도 닮아요. 좀 자녀 키워보신 분들 전 아직 안 키워봐서 이제 33개월짜리를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막 화를 내다가도 저게 내 성격이지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아니면 저게 저 사람 성격이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닮아서 갑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은 중요했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저희도 그냥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겠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이런 사실들이 이게 뭔가 생각의 전환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우리가 뭐 태양 중심설 당연히 지구가 돌죠. 그죠? 당연히 지구가 돌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뭐가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이 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그리게 되면 지구가 중심이고 이렇게 돌아요. 돌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관측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면 저렇게 바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은요. 한 60년 전까지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60년 전까지도 이 천동설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웃긴 건 빅뱅은 맞는데 지동설은 틀리다 뭐 이랬었어요. 그게 그 전통이었어요. 당연히 바뀌었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무언가 생각을 바꾸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혈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면 아직도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를 보통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보통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도 글로도 많이 쓰여졌었고 지금 좀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단지 조금 다른 각도로 봐보자 정도가 아니에요. 패러다임이라는 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나 인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
요것도 실은 거의 인문학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좀뭐 그냥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기 보시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면 여기 보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 우리나라 번역 자체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사무엘 쿤이라는 사람이 쓴이 책에 나온 첫 번째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왔지만 추가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봐보자가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 완전히 단절된, 심지어는 과거의 질서가 완전히 파멸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 그러니까 무언가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러분, 앞서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바보 같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 2세기부터 시작해서요. 자연스럽게 다, 실은 뭐 2세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뭐, 몇천 년 전부터 당연히 우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다고, 맞죠? 그러다 갑자기 뭐 갈릴레오 갈리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은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가장 중요한 뉴턴의 법칙 나오잖아요. 근데 뉴턴의 그네 가지 법칙이 나오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과학 자체가 바뀌었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러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 그 뉴턴의 중력 법칙도 아시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시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들어놓은, 심지어 양자역학이라는 건 요즘에 만화나 영화 좋아하신 분들 그 마블에서 양자역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아는데 실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린 실은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본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뭐 예를 하나만 들까요? 뭐 특별히 뭐 양자역학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양자역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기 제가 빨간색 공이랑 파란색 공을요, 어디다 넣어요. 그러니까 뭘 넣는지 모르게 넣어요.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한 빛의 속도로 한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 10만 년을 달려야 되는 그 정도의 이걸 상자를 두 개가, 하나는 빨간 게 들고 하나는 파란 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갖다 놔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지구에 있는 상자 안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들어있을 확률은 몇대 몇이죠?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게 양자역학은 뭘 얘기하냐면, 우린 당연히 한쪽은 빨간색이 들어있을 수밖에, 한쪽은 파란색이 들어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양자역학은요, 이걸 열기 전에는 이게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빨간색일 수도 둘다 빨간색, 둘다 파란색일 수도 있는 상태가 말이 안 되지만, 양자역학은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여는 순간에, 이쪽이 빨간색이 돼, 이 빨간색이란 걸 보는 순간에, 10만 광년 떨어진 그쪽 상자는 그게 파란색이 돼요. 이게 우리 생각이랑은 다르다고요. 중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걸 던져요. 그럼 던지면, 떨어져요? 계속 날아가요? 떨어져요? 계속 날아가요? 떨어져요. 여러분, 뭘 던지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날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 생각을 했다고, 우리 지금까지. 근데 중력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뭐가 알게 되냐면 떨어지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건한번 던지면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바뀐다고요,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이거를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거를 영영사전으로 보면 Radical Theory Change라고 나와요. 아주 급진적인 이론의 변화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때 제가 지난주에 그거 여쭤봤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게 있었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깊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변화가 아, 예수님 때문에 좀 마음이 평안해졌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정말 완전히 교과서를 다시 쓸 만한,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인생에 내 자서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온전히 만나고 나면 그 자서전을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조차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실은 실제로 마태가 쓰는 게뭐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나오지 않는 거지만 마태는 그 정도의 새로운 시작을 썼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건 이번 문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알수 없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나셨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그 뒷이야기를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 갑니다. 실은 이게 예수님 탄생 얘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서 여러분은 대부분 그 예수님 탄생 얘기를 두개 짬뽕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와 누가는 완전 실은 그냥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마리아 입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이 마태복음 요셉의 입장이니까 요셉 입장에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을 읽으시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도 지난주처럼 멋있게 헬라어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투데 예수 크리스투 헤 게네시스 후토센이라고 나오는데 확실한 거세 단어는 알겠죠? 예수 크리스투 게네시스인지 알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시작은 나심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두개 구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맞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그 마리아의 약혼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약혼자 요셉, 여러분 이게 뭐 저희 개혁성경의 정혼자라고도 많이 더 기억을 하실 건데 똑같은 단어예요. 약혼, 정혼. 요즘에는 약혼식 거의 안 하죠. 그죠? 저희 결혼할 때만 해도 약혼식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안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얘기하면 우리 청소년분들 깜짝 놀라셔야 돼요. 몇 살에 약혼을 했냐면 12, 13세 때 약혼을 했답니다. 약혼을, 여기 다 약혼한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러면 약혼을 하면 여긴 이미 다 아이가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약혼을 하면 약혼한 상태로는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부모님의 집에, 남자도 부모님의 댁에 살다가 결혼식 날 약혼자를 데려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해보니 별로, 아니 생각해보면 춘향이도 이 나이였다고 하니까 춘향이도 이 나이였대요. 그때가 그 순양이는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걸로 봐서 꼭 집을 떠나기 싫은 아니었을지도 있겠는데 아무튼 데려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약혼기간 아직 같이 산거 아닙니다. 얼굴 정도 알았을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정해줬을 수도 있고 나사렛 같은 경우는 말이 많은데 뭐 발굴해 보면 되게 작은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뭐한 20가정 정도? 그럼 20가정에 같이 사는 사람이면 아마 어릴 때 놀던 친구였겠죠, 그죠? 뭐 오빠였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약혼하거나 같이 살지 않아도 만약에 약혼자가 죽으면 실제로 기록에 보면 결혼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호랍이라고 실제로 과부라고 기록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근데 아무튼 약혼 기간이었던 거예요. 약혼 기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누구 입장에서 일자? 요셉입니다. 사랑했든 부모가 정해줬든 그 내가 결혼하기로 한 그것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아기를 가졌답니다. 점점 병력이죠. 큰일 날이죠. 이게 누가복음으로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워요. 누가복음으로 보면 제가 마리아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마리아 입장으로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결혼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실은 같이 자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은혜롭게 가요. 근데 이건 요셉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약혼자 요셉이 약혼녀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의 성격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근데 의롭단 말을 제가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었어서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내 아내가 결혼 아이를 가졌으니까 결혼할 수 없죠,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파혼을 했다. 점잖게 하려고 1번에서 사랑하는 사이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 사랑의 마음으로 떠나보내 주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세요? 1번, 2번. 1번. 2번. 아, 몇 번이었을까요? 이것도 알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물어봐야 될 일이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1번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의롭다는 말을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돼.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의롭다는 단어를 주로 다울이라는 사람이 쓴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다울 서신에 나온 건. 근데 마태복음에 나온 의롭다는 단어는 말씀대로 사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거 아시죠?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주로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돼요. 심지어는 뭐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약혼 기간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간음죄로 돼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모든 설교 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또 정의로운 사람은 그런 게 있어. 괜히 또 나랑 얽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아. 그래서 그는 정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를 벌 주는 게 그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만히 파혼할 때, 어떤 자비를 베풀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천사가 이번엔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맞아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요셉의 마음을, 느낌을 얘기해 줍니다. 그는 뭐 했대요? 두려웠대요. 왜 두려웠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뭐 너희 속도 위반했지 그런 말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은 실은 이런 일들이 좀 많아져서 그랬지만 예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아기를 가지면 결혼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욕먹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죠. 혹시 그 사람이 나랑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무마시키려고 결혼을 했는데 내 아이가 아니래요. 뭐 그럼 거의 드라마 쓰는 거죠. 그죠? 아니 우리가 생각하시는 다양한 이유가 아마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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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두려운 상황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래요. 이것도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약혼 기간이니까 따로 살아요? 데려온다는 건뭘 뜻해요? 결혼한다는 걸 뜻해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오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들이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는 뭐로 잉태한 아이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 단어지만 두 단어예요. 거룩한 순결한 하기오스 푸뉴마 영이 따로 붙어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근데 실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제우스 아들이 진짜 많잖아요. 엄마가 다 다르죠, 그죠? 인간도 있고 신도 있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게 한 적은 있지만 여자만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까지 정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름, 여러분 지금도 이름 누가 지셨나요? 자녀의 이름을. 어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장명소. 다양하게 있죠? 근데 왜 이름을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줘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죠? 그 사람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가끔 정말 장난치는 이름은 안 돼요. 제 친구 중에도, 임진각이 있어요. 임진강, 진강이. 이름이 진강인데 성이 임씨예요. 그래서 임진강이에요, 이름이. 좀 그래서 물어봐서 혹시 부모님이 실향민이시냐 아니래요.
그냥 졌대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우리나라도 실은 이름 되게 주위에서 저희도 이제 이름 지을 때 고민 많이 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평안을 가져라고 했는데 이지안이 너무 많아요. 와 진짜 많더라고. 어디 키즈카페 한번 가면 지안 이름이 세 명은 있어요. 그한 20명, 10명이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을 좌우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따라가. 아브라함 너무 좋은 이름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이 지금도 많아요.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걸 따라갔다고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래요. 예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되게 흔한 이름이에요. 지금 히브리 정도 말로 하면 예수아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도 격변을 해요. 예수스 뭐 이렇게 번안을 하는 건데 예수아. 근데 이게 여호수아란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수아는 저기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좋은 이름을 주며 그가 그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래. 여기까지가 지금 꿈의 내용입니다. 꿈에, 그러니까 정확히 꿈에서 천사가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환상을 봤다고 되어 있지 않고 꿈에서 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의 성격,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의롭다라 그러면 뭔가 말씀을 따른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마태의 용법에 의하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의 성격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법치기만 지켜야 돼요.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삶을 꿈꾸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하고 무난한 삶을 꿈꿉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런 무난한 삶을 꿈꾸던 요셉에게, 그래서 실은 화가 나도, 아, 괜히 분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당신 사랑하는 사람 좀 떠나라고 조용히 파혼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의로운 요셉에게 그렇게 무난하다는 건 말씀을 따르는 게 옳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좀 다른 말로 말씀을 믿는다고 바꿔볼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지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절대 착하고 문제 없게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왠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때론 착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봐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뺨을 대래요. 착해 보여요? 좀 성격 있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봐줬는데 봐요. 오리를 가라 그랬는데 갑자기 더 갈게. 나들수 있어. 십리 갈게. 착해 보여요? 성격 있어 보여요?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이런 고지식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하자. 근데 갑자기 고지식한 사람 뭐라 그래? 아니야. 법칙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봐요. 이 의롭다는 단어가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는 게 어찌 보면 무난한 삶을 꿈꿀 수도 있지만 진짜로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합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 우리 한국교회만 생각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맞아요? 여러분 어때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부부관계가,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뭐, 부족함이 없죠? 아니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세상을 있다는 걸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만 해요. 여기에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과 나눈 것처럼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할까 말까를 몇 년째 계속 의논 중인데 올해는 적절하게 중간점을 찾았죠. 그래서 청년부는 1박 2일로 따로 모이고 청소년 같이 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 9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래서 저는 이제 엄세호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청소년부 집회를 하시니까 제가 청년부 쪽으로 갔죠. 갔는데요, 진짜 잘 먹었어요. 아, 우리 승수 회장님이 못 오셨네요. 밥 해주느라 못 오신 것 같아요. 와, 정말로요. 제가 3시 반에 갔는데요, 12시까지 네 끼를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먹었더니 닭갈비가 나와요. 닭갈비를 먹었더니 그 다음에 쫄면과 만두가 나오고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게임도 처음 해봤어요. 혹시 뭔지 잘 모르시죠? 이게 뭐냐면 냉장고 바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놓고서 이제 손 쓰지 않고 입는 거. 한쪽은 저거, 한쪽은 엄세호 목사님이에요. 자세한 사진은 밴드에 올릴게요. 보기에 좀 흉해서 안 올렸어요, 여기는. 뭐 그런 게임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장이 좀 많이 인용을 했던 이 루터의 대교리 문답서를 같이 읽었어요. 한 부분만. 특별히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도 한 20장 정도, 20페이지 정도를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했나 루터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향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모든 게 신일 수 있대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는 게 신이래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신을 섬긴대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말하는 건 모든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면 루터 시대 때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맞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루터가 안타까운 건 이것 말고도 많은 신을 섬기지만 이런 신을 많이 섬긴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돈과 재물이 불어나고 모든 것을 충족하게 되면 그것이 신을 잘 섬기는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확고하게 이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면서도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란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얘기해봐라. 은혜 받은 거 나누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실은 저 지금까지 뭔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대학에 합격하거나,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감사를 드린 걸까요? 라고 물었어요. 합당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만모는게 감사한 거예요? 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는 봐야 돼요. 혹시 아닌 건 아닐까? 왜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일 때 조건 없이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해야 해요.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맞아요. 근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분냄이 있고 화도 나겠지만, 그래도 감사를 찾아갈 수 있었다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고민은 좀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많이 청년들이 선택한 본문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없는 분인데 그알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자라는 게 실은 1장의 전체 주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궁금함이 생기죠. 그죠? 질문이 생기죠. 아,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좀 다른가? 예, 그런 것들. 무난한 삶을 꿈꾸다가 갑자기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그 무난한 삶이 깨져요. 왜냐면 지금 이 요셉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내게서 나올 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민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래요. 우리가 문제없이 가는 것 같았는데, 아니야, 실은 느끼거든요. 뭐가 좀 잘못됐거든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속에 저는요, 꿈이었지만 두근거림 있죠. 그게 가능해? 그럴 수 있을까?
그 두근거림이 시작됐는데 거기다 천사가 불을 끼얹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것까지 성경에 써여진 본문이에요. 근데 이 동정녀란 단어가 실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 원래 번역으로 하면 젊은 여자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동정녀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뜻이 좀 바뀌었는데, 아무튼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중요한 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 생각해봐요. 재미있었죠? 그리고 은혜로웠죠. 저는 제가 항상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에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예배 중한번 아니었어요? 맞죠? 저는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모여서 가장 뜨겁게 예배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 소정 선생님이 맞다 그러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 예배 중 가장 뜨겁게 학생들이 기도했던 예배 중에 하나였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근데 날도 더워서 걱정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첫날은요, 중고등부 나눠놓고 나니까 좀 첫날 좀 휑하긴 했죠.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좋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같이 읽어볼래요? 준비 시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녀가 너무너무 이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으세요? 중간중간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끊임없이, 옆집 아이는 몇 등이니 묻고 싶어져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아니야, 전혀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넌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가정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직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가정이었고 너무너무 열심히 목회하던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돈이 많은 집이래요. 그 목사님 아버님 댁이. 근데요, 명절에 오지 말랜대요. 손주들한테 오지 말랜대요. 그 삼촌 고모들이 오지 말랜대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실은 그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희끼리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도 뭐 부모님 좀 사신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문제 없겠지. 사모님이 우시며 50만 원이 암투병 하셨거든요.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암투병을 하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울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나온 가정도 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가정이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학교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한다고 믿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도 그래, 나도 너한테 배우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함께 성장하는 그런 학교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는, 함께 지고 가는 교회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교회가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멘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믿지 않으면, 정말 그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그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몬을 섬기지 않고도 기분 좋게 사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슬퍼하거나 불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달라붙어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몬을 섬기지 않고, 뭐예요? 돈과 권력을 섬기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근데 여기 거의 못 봤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만문을 섬기지 않고도 행복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저는 혼자 막 일주일 동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꿈 중에 어떨까? 여러분, 그래본 적, 꿈꾸다가 막 울기도 하잖아요. 지한이가 요즘 맨날 악어 얘기를 해요. 악어가 물었대요, 자기를. 근데 어느 날 우는데, 악어, 악어 하면서 울어요. 꿈꾸다 꿈꾸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꿈꾸다가 되게 행복했던 적도 있죠. 아마 요셉은 행복한 걸 넘어서 뭔가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아마 요셉이 나중에 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건 천사가 분명해라고 그가 믿었던 이유. 그 꿈속에 그 감동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 나는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그게 가능해.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정말로 내 아이를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룰 거래. 그 두근거림. 이 두근거림 속에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청년들과도 마지막 기도 제목을 얘기한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손으로 큐티하잖아요. 큐티하다가 만약에 오타가 하나 나오면, 내가 집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비슷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큐티 한번 빼먹으면 성적이 수능, 학력고사 볼때 3점 뺏기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틀렸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구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어제는 이제 저희 청소년부 수련회랑 함께 했어요. 하는데 지금 말씀을 전하는 분이 누구게요? 은희전 선사님이셨어요. 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실은 감기가 좀 콜록콜록 죄송해요. 그제부터 감기가 좀 많이 심해져갖고 버티고 버티다 저녁 때 나왔어요. 왔는데 은전 선생님 설교를 하는 거 보는데 너무 막 뿌듯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전 선생님도 본인이 이렇게 좀 중2 때부터 나오던 전 선생님이 대해서 여러분 전 선생님 대단한 게요. 우리 한올교 수련회 중에 전도사가 설교한 거 처음인 거 알아요? 16년 역사 동안 처음이에요. 아동부 빼고 진짜로요. 뭐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한 거 빼고 담임이었으니 그거 빼고는. 근데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 산상수훈이니까. 근데 이런 설교 내용에서 간단해요. 여러분, 우린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았더니 이미 누구도 이런 복을 받았고 우리 중에 봤더니 이런 복이 있고 이런 복이 있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뭘 받기 위해 살아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도 왜 다녔어요? 복 받으려고. 근데 예수님의 선언은요, 예수님 거의 첫 번째 설교집이거든요, 그게. 처음 설교가 시작인 거예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이 있어. 그래, 나에게는 이런 복이 있고, 나는 애통하는 복이 있고, 나는 나무리에 울수 있는 복이 있고, 나는 가난의 복이 있고, 나는 정의에 대한 복이 있고, 그래, 난 그런 복이 있구나. 모든 복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 8개 중에 난 하나는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을 뭐 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뭐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요셉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은지선 선사님의 설교는요, 지금까지 했던 많은 수련회 설교를 뒤집는 설교예요. 많은 수련회 설교는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복못 받은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주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설교였어요. 우린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복 받은 사람으로 살자고. 복 받은 사람으로, 근데 더 많은 복을 우리 꿈꿔보자고. 그리고 그 복을 실은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자고.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인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등부 학생을 고등학생이, 청년부가 같이 기도해주고, 나중에 심지어 제일 나이 많은 게그 사역자들 빼고는 의승수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청년부 회장을 중심으로 다 같이 둘러싸서 같이 축복을 하면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그 복을 나누자고. 여러분, 나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보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가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 이거, 아, 이, 저 삐삐가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너도 복 있는 사람이야. 야, 너참 훌륭한 사람이야. 학교에서도 너참 훌륭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함께 성장해 가보자. 그러고 갔더니요,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때 나중에 이러고 사진 찍었는데, 뭐 나이대별로도 찍고, 야, 드디어 한올교회 남자들이야. 그러고서 이제 이러고 청년부 찍기도 하고, 임원들 찍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 청년부 수련회를, 뭐, 우리 1학기 때, 그때 은지 선생님 같이 계셨거든요. 김성규 전사님 가시고 나서 전도사님 없이 청년부 수련회를 온전히 준비한 건 처음이에요. 맞죠? 준비 과정에서 같이 했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될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없이도 학생들이 스스로, 청년들이 스스로 이런 걸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꿈꾸는 건이 가운데 이곳에 없었던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미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난 청년이다. 아, 이곳에 다 같이 가서, 실은 안타까운 게 여기 아직 우리 한올교회에 다니시는 한올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승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다 같이 가서 함께 나누는 이런 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의로운 요셉에게 일어난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요, 의로웠던 요셉이, 어찌 보면 무난한 삶을 꿈꾸던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꿈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할 거거든요. 이 실제로 저희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면 보통 구약에 있는 요셉 얘기하는데, 실제로 신약에 있는 요셉이 꿈을 더 많이 꿔요. 어찌 보면 자기 꿈을 더 많이 꿔요. 여러분, 이 꿈꾸는 요셉이 전혀 새로운 거 꿈꾸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행동해버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날 바로였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 보면 마음속에 실은 의심도 있었고, 심지어 깨름직하기도 했던 그 사람을 정말 있는 그대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니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긴 약혼제였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맞아들여 주십시오. 혹시 아직 맞아들이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맞아들여 주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일 텐데, 우리 함께 고민하기 시작합시다.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가며 고백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 꼭 결혼 얘기 같네요. 그죠? 근데 실은 그게 정말 가장 정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끔 알아요. 한올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강조하려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실은 우리 얘기했던 그 청년만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 그 무서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 아빠가 되고 나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그런 째째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살자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때리는 설교 얘기할 때 여러분 눈이 제일 반짝거리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배 안 하셨죠? 새벽 기도도 안 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반짝반짝 거렸단 말이에요. 마음에 뭔가 뭐 잘못된 것 같고 바뀌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엄청나게 바뀌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됐을까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무엇일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 주일 성수와 헌금, 뭐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로서는 공동체로 보면 정말 중요해요. 11조 말씀드리자. 11조 교회로 보면 어찌 보면 회비예요, 교회 그게. 그걸로 움직여지는 게 교회고,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던 건 11조라고는 엄청난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올교회가 만약에 많은 봉사와 많은 선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11조를 10의 1조부터 시작해 주, 아니, 100분, 2, 뭐랄까요? 100의 1조부터 괜찮아요. 100의 1조, 100의 2조, 100의 3조 해서 1%, 2%, 3%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이 교회가 이걸 잘 쓰게 해달라고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잘 써서 그걸 같이 확인해 주시고 잘못 쓰이지 않게 해주셔서 한올교회가 많은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교회로서 중요한 일이라고요. 예배 때 많이 오는 것도 너무 든든하고 너무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 멤버십으로 중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주일과 365일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걸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라 가정을 버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만 있어서 아이가 더 어긋났다는 거예요. 아마 친구 얘기겠죠. 그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을 지릉날 많이 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진 않을게. 근데 제가 있어. 그 청년이 우리 교회 흔치 않은 주일학교를 경험해본 청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딴 교회 다니다가 온 청년이에요.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난 말이야, 네가 교사를 했으면 좋겠어. 애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난 말이야, 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성경학교가 어떤 건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네가 성가대도 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만약에 찬양나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또 하루에 일요일에 몇 시간이나 더 써서 그렇게 왜냐면 걔가 딴 데서 자꾸 봉사한다 그러고 상처받고 온 친구거든요. 근데 걔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 애가 좀 얼굴 이렇게 돼요. 근데 그거 물은 게 아닌데 얘는 얘기한 거죠. 근데 말이야, 잘 생각해 봐. 여러분 여쭤볼게요. 주일날이라서 한올교회 주일 봉사 어렵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안내가 제일 어려운 봉사가 된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근데,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좀 여러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채워지게. 지금 9월은 해주겠다는 분이 계신데, 지금 8월 없어서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께서 번갈아 한번 해주고 계신데, 그것도 있고, 많지 않아요. 그죠? 30분만 일찍 오면 돼요. 성가대는 1시간만 일찍 오면 돼요. 찬양단은 좀 연습 좀 포함해서 좀만 더 하면 되고, 교사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돼요. 우리 한올교회 봉사 정도는 그 정도잖아요. 맞죠? 그 예배를 좀더 나오는 정도. 그것도 적진 않죠. 게다가 저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청년들이요.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내서 수련회로 와 있어요. 대단하죠. 찬양단 봉사를 하겠다고. 엄청난 봉사예요.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주일날 수련회 때 찬양단으로 봉사하는 것과 365일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뭐가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해라고 묻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360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면 예배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 돼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갑자기 찬양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갑자기 직장에서 찬양 부르면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같이 교회 오면 찬양하면 좋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배도 내가 수요 예배 한번 더 나오고 새벽 기도 한번 더 나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가서 아니면 아침 기도에 가서 아니면 내가 못 가더라도 저희는 항상 영상 올리니까 영상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좀 공급받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큐티하는 것도 벌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살고 싶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교회 생활 있죠. 신앙 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고 헌금 드리는 게 교회 생활의 전체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게내 삶의 당연한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 살다가 저 가끔 말씀드려요. 제가 영국에 미쳐서 영국 동호회 다녔다고. 왜냐면 아무리 영국 봐도 아무리 그 영국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동호회 만나면 와 영국 너무 좋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저 되게 웃기지만 저 말씀 일주일 동안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해요. 와 진짜 다 오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좋은데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기존에 살던 데서 플러스 1이 아니라 완전히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는 심지어 요셉이 꿈꾸다가도 자기 인생을 바꿨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던 어찌 보면 경계하던 사람을 맞아들였잖아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올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은 요셉에게는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 꿈꾸는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가정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그렇게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읽어보라고. 같이 나누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심지어 사람을 맞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는 누가 이루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옆에 한번 바라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난복 있는 사람이야. 시작. 그다음 옆에 너복 있는 사람이래. 우리 같이 나누며 살자.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게 실은 수련회의 또 마지막 시간이죠, 전사님? 수련회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이따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저 이번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이거래요. 준비할 때부터 아마 전사님 할 때마다 찬양 나와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청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련회를 준비했고, 또 수련회를 진행해 나갔어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아시겠죠? 우리 수련회 함께 하시던 분 결단의 찬양, 우리 함께 하는 분들은 오늘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 저 정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꿈꿉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무리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어도 믿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자기 걸 주장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진짜야? 진짜야? 여러분 아인슈타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아인슈타인도 틀린 거 많은 거 아시죠? 빅뱅도 안 믿었고요. 우주가 확장됐다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했고 양자역학도 틀렸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나중에 아인슈타인 되게 쿨하게 인정해요. 그게 맞네. 오케이. 그게 맞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갑시다. 같이 고백할게요.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잘 몰라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미 일어났다 감사합시다. 근데 아직 일어났는데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 내 삶에 바뀐 대로 살겠노라고.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라도 의로웠던 요셉이 꿈꾸던 요셉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할 때는 삶 가운데 아직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아직 제 삶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거나 남과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원하셨던 그 여덟 가지 복, 그 복을 원하는 하나님의, 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에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로 바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복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렇게 아픔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다는 걸,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차고 넘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영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너무 복이 많고 사랑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보니 그러네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그러네요. 나 같은 걸 사랑하셨네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걱정했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요. 예, 저 사랑받는 자 맞네요. 그러고 보니 옆 사람도 그렇네요. 복받은 사람이네요. 복 있는 사람이네요. 복을 이미 나누고 있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그저 무난한 삶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 아니라, 만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길인지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꿈꾸는 자로 살겠습니다. 한밤의 꿈에 인생을 바꾸었던 요셉처럼, 두근거렸던 요셉처럼, 그래, 그 하나님의 나를 꿈꿔보자. 그래, 그런 가정을 꿈꿔보자. 그런 학교를, 그런 교회를, 그런 직장을, 그런 대한민국을 꿈꿔보자. 하나님, 그를 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예배의 의미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한번 이곳은 나가야지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랑 모여 예배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찬양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어, 나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어, 말씀을 더 길게 듣고 싶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나눈 거, 나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나 나눌 거야. 가족에게 나눌 거야. 사람들에게 나눌 거야. SNS에 올리고 그 축복을 나누며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억지로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힘이 필요해서 그 은혜 받으려고, 그 힘 얻으려고 말씀 읽으며 매일 같이 그 말씀을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 아침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이 모여서, 청소년이 모여서, 여성교회가 모여서, 남성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여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모이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이 다른 것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그 세상에 살아, 내가 살아가는 모든 365일 그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 힘얻고 나누고 성장시키는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 이 땅에 구원을 내리시는 주님,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더운 여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학을 하고요. 또 그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같이 오고 가는 길, 그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사랑으로 바꿔내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이 뜨거운 한 주도 주의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내겠다고, 365일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꿔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멘.